영어 공부를 위해 동영상과 자막을 구하신 여러분들, 그동안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네, 어제 구한 자막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수십 번 보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다음 자막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기다리기도 하고, 넘기다 보면 자막이 지나쳐 버려서 제대로 구간 반복 설정을 못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아, 또 조금 늦다 보니까 두 문장이 겹쳐져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구간 반복 설정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해제하고 앞으로 돌아가서 잡아주고 이번엔 다행히 잘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많이 힘들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계속 맞춰야 된다라는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막 단위의 구간 반복 플레이어를 좀 찾아봤어요.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플레이만 해주면 자막 길이에 따라 자동으로 재생을 해줘요. 안타까운 건 10번밖에 안 된다는 거. 한번 재생하고 9번을 추가 재생해 주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편안함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ubtitle Edit.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별로 재생되는 거 보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좋은 영어 습관입니다. 오늘은 쉐도잉하기 좋은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을 보시고요. 구글에 Subtitle Edit이라고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저는 GitHub라는 주소가 들어가 있는, 네, 여기 있네요. github.com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이트로 오셔서 제목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뭐 이거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공부하고 싶은 영상과 자막을 구하시면 되겠죠.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대강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영상이 나오고요. 여기 자막이 나오고, 여기 자막을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어젯밤에 이집트 왕자 원을 구했습니다. 되게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하도 오래된 영화라.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진 않아요. 제가 어제 한번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영상이 나오는데, 자막을 먼저 부르신 후에 여기 비디오 탭에 가시면 비디오 탭에서 오픈 비디오 파일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혹시 영상을 불러주시면 이쪽엔 자막, 이쪽엔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불러오기 전에 한 가지 하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 불러온 자막을 막 훼손하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하나 복사해 놓고 공부를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복사해 놓은 후에서 자막이랑 영상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막 먼저 부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반복 옵션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 아랫부분 여기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Auto Repeat On 체크박스에다 체크하시고, Repeat Count라고 되어 있는 것을 9가 최대예요. 9로 해 놓으시면 한번 반복이 되고 9번 추가 재생되게 됩니다. 볼까요? 여기까지 수업 준비, 공부 준비가 되겠고, 576번째 문장을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하실 때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플레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재생을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번이 재생이 되죠. 이때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10번을. 이 소리 들으면서 여기 나오는 자막을 낭독을 하시라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I will have known that he is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 따라 하시고 잘된 문장은 해당 자막에 가셔서 우클릭하시면 제일 첫 번째 메뉴로 Delete가 떠요. 그럼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잘 따라 할수 있는 문장들은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그럼 한 번을 쭉 진행을 하시면, 여기 총952문장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지워나가면 뭐 어떤 분은 한 문장이 지워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100문장 이상 지워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지우시는 거예요. 잘 되는 것들은. 그러면 만약에 100개를 지웠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을 할 텐데, 그때는 852문장만 남았겠죠? 이렇게 두 번째 반복을 또 해주시고, 반복하면서 또 지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 반복하고 또잘 되는 건 지우시는 거예요. 네 번째 반복하면 또 지우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문장이 지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럼 영화를 100번 볼 수도 있고 200번 볼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자막을 완전히 다 지워져 버리도록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자막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위에서 3번 항에서 복사해 놓은 자막 파일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본 자막. 지금 이 상태는 아직 훼손되지 않은, 지우지 않은 원본 자막인데, 이걸 제일 첫 번째 문장부터 쭉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따라 하실 때는, 네, 저희가 원하는 건 자막별 재생이기 때문에 Auto Repeat On을 이번엔 제거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Jump! You don't think? No, not a chance. 지금 제가 하나 못 따라했어요. 타이밍을 못 맞춰서 못 따라했던, 뭐가 어떻게 됐든 일단 못 따라했어요. 그럼 멈추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Auto Repeat On을 켜주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10번 반복하는 거죠. You don't think we'll get in trouble this for you, do you? You don't think we'll get in trouble this. You don't think we'll get in trouble for this, do you? We don't think we'll get in trouble for this, do you? You don't think we'll get in trouble for this, do you? You don't think we'll get in trouble for this, do you? 이제 조금씩 따라 돼요.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점검하는 거니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No, not a chance로 넘어갔어요. 아직 제가 못 따라하는데 그럼 다시 previous 누르시고 또 따라 하시면 돼요. You don't think we'll get in trouble for this, do you?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안 되는 문장들, 못 따라하는 문장들 멈추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또 반복하면 또 안 되는 문장 또 생겨요. 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더 이상 못 따라하는 문장이 없을 때까지 또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한 영화 한 편을 마친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로 모든 문장이 완성되었을 때 무자막으로 그냥 씩 웃으면서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6번에서 10번씩 따라 말하실 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따라 말하시면 좀 발전이 더뎌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는 상태에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대본을 지금 이렇게 구해놨잖아요. 이걸 이렇게 출력을 하시든지 해서 모르는 단어도 찾고 해석도 해보셔서 무슨 뜻인지 아는 상태로 쉐도잉을 해주시면 좋고요. 해석이 귀찮은 경우에는 한글 자막을 한번 구해보세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을 하시면 영화 한 편을 완성하는데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습득하는 데는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효과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데 이 Subtitle Edit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있으니까 우리 함께 예쁘게 같이 써보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영어 습관이었습니다.